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죠. 그런데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에 부여된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관들은 소급 적용이 안 돼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78년 전 최초로 순직한 소방원 등 5명의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도열하고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들이 묘역을 향해 걷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5명의 합동 안장식입니다. 1945년 10월 육군 창고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로 숨진 우리나라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고 김영만 소방원을 비롯해 인명구조 도중 숨진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의 유해가 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1994년 법 개정 이후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이곳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지만 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방활동 중 순직했는데도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3월 국립묘지법이 다시 개정됐고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49명도 추가로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지만 현충원에 들지 못했던 소방 영웅들이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유가족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소방청은 남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충원 추가 안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장된 5명의 소방관 이외에도 순직 소방공무원 1명의 안장이 확정됐고 다른 유가족들도 안장 의사를 묻고 심사를 통해 안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유족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거 소방 자료를 토대로 누락된 순직 공무원이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